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 1차 수업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황금S에 여기 있는 스피어 3D를 먼저 꺼내 주시고요. 오늘 저하고 같이 알아볼 거는 뭐 1차에 또 제가 한번 언급은 했지만 그래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요 친구들입니다. 뭐 요거는 당연히 알다시피 Q, 뭐 W, E, R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친구는 단축키가 Y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이제 버전이 2018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나온 건지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R5, R8, ZBrush 4R5부터 있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는 뭐 알다시피 이 상태면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W는 지금같이 요렇게 뜨는데 자 Y가 되어 있는 상태, Y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세 개가 아무거나 활성화돼도 작업창에서는 모든 이세 개의 잡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굳이 따로따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움직여지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구 형태를 잡고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 키는 여기 있는 요 조그만하게 생긴 요세 개의 버튼을 가지고 자, 어느 쪽 방향으로 확대 축소를 할 건지, 그리고 키울 건지, 작게 할 건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얘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굳이 요 친구들은 내가 따로 버튼을 눌러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Y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고 끄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 뭐, 무브틀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다 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도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끝에 부분을 잡고 당기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있는 구는 움직일 수가 있고, 세 번째 거, 마지막 거는, 자,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내가 움직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남기고, 감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 여기는, 시작 지점에서, 그래서, 면의 남기는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케일 툴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끝에 부분은 전체가 다 작아졌다가 전체가 다 커지는 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특정한 부분이 요렇게 스케일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루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부분을 잡고 요렇게 줄여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 조절은 가능하지만 차라리 이럴 거면 무브 툴로 저라면 무브 툴로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난 근데 이게 더 편하다시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다음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 지점 얘가 이제 그 바늘 축이 되는 겁니다. 컴퍼스의 바늘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요.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Y로 바꾸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지금 당장은 뭐 많이 안쓸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친구 잘 쓰이니까요.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 올라가면 요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서브툴. 서브툴에서 내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세 가지 부분입니다. 더블리케이트, 어펜드, 인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블리케이트는 같은 레이어를 하나를 그대로 복사. 어펜드는 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메뉴에 있는 애를 어펜드 눌러서 내가 열게 되면 걔는 상관없이 맨 아래쪽에 생성이 되고요. 인서트는 여기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데다가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서트와 어펜드는 그 오브젝트를 여는 거는 같은데 어디에 생성되는지 그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리케이트 눌러볼게요. 더블리케이트 클릭하면 똑같은 게 지금 하나가 생기는 게볼 수가 있죠. 자, 어펜드. 제가 지금 레이어는 첫 번째 걸 선택했습니다. 어펜드로 내가 만약에 스피어 3D를 누르게 되면 위치 상관없이 마지막에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설트로 큐브를 선택하시게 되면 인설트로 큐브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바로 아래에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근데 이거 위치는 어디에 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거는 왜냐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올릴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조절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두개 중에 어떤 걸꼭 써야 되나요? 이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그 제가 오늘 설명은 했지만 사실은 요거는 지금 당장 하실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당장 몰라도 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오메트리에 우선 나머지는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아, 이거 지우는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레이어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자, 진짜 델레트 키를 누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옵션 중에 이 친구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리에 이번에 아셔야 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다이나멧이를 말은 하긴 했는데 다이나멧이는 지금 당장 아실 건 아니고요. 지 리메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 리메셔는 뭐냐면 면을 다시 재정렬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재정렬하는데 여기 있는 카운트 숫자가 올라가면 좀더 섬세하게 면을 나눠주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낮아지면 더 면적이 널널하게 요렇게 면이 나눠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오늘 제가 나중에 그 오브젝트 만들면서 설명할 부분이고요. 그다음 하나만 이제 더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했던 것 중에서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지금은 서브툴 마스터. 요거는 지금 당장 또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날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는, 자, 오늘 설명은 드렸지만 요건 굳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할게요. 텍스처 불러오는 거. 텍스처를 클릭을 하시고, 임포트에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그 폴더에 가셔가지고 이미지를 들고 오십니다. 자, 들고 오시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불러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위치는
여기 있는 여백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구를 잡고 움직이시면, 구를 잡고 움직이시면, 아, 여기구나, 아니네요. 여긴 아니고, 여기 있는 여백 쪽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하는 거, 요거랑, 자, 오파시티 조절하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크기는 잡고,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 조절하는 건 여기 있는 걸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오파시티가 조절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네요. 자, 오파시티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은 Z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2일차에는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거는 사실 모르셔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숙달을 해주시고요. 내일 다시 또 작업하실 때 요걸 가지고 제가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만 조금 알고 숙달된 상태에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우선 1차로 끊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참.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 안할 뻔했는데 요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자, 아까 전에 그,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어펜드로, 자, 요거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세 가지가 지금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세 개를, 자,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동키 상태. 그리고 Y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옵션에 보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모양이 요렇게 변형이 되시면요. 요렇게 변형이 되시면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이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줄어들죠. 요렇게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풀고 싶다 하시면 한번더 눌러주시면 풀어지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선은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곰돌이 만드는 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